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달랑무 김치 완성입니다. 아, 이게 왜 달랑무라고 하느냐 하면요. 제가 이제 텃밭에서 이제 무를 뽑아오잖아요. 그러면은, 큰 거는 골라서, 짠지를 담그고, 그리고 중간지는 골라서 동치미를 담그고, 그리고 작은 거는 제가 이렇게 알타리 김치처럼 버무럭버무럭 한답니다. 요거 그래서 이름을 제가 달랑무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이게 알타리 김치 버무리듯이 쓱싹쓱싹 버무리면 되는 거고요. 요게 중간무예요. 그거를 4등분위로 절여가지고 4등분위로 갈라서 요렇게 버무럭버무럭 버무린답니다. 아, 그러면은 나중에 익으면은 은근히 맛있어요. 뭐 석박지나 깍두기나 뭐 이런 거 먹는 식으로다가 아삭아삭하면서 맛있답니다. 이거 제가 여기에 갓도 넣고요. 그리고 파도, 쪽파도 이렇게 숭덩 크게 뚝뚝 잘라서 이제 쪽파 많으니까 쪽파도 넣고요. 홍갓도 제가 갓도 이렇게 쑥쑥 그러니까 갓김치도 되고 쪽파김치도 되고 알타리김치도 되는 그런 달랑무 김치랍니다. 이게 해마다 담궈보니까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많이 담궜답니다. 이게 은근히 맛있어요. 그리고 고춧가루는요. 제가 직접 농사진 고춧가루로다가 썼고요. 그리고 홍고추 말려놓은 거로다가 갈아서 함께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은근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홍고추 갈아서 버무리면 더 맛있더라고요. 홍고추 놔뒀다가 고추 말릴 때 통일로다가 말렸다가 그리고 찹쌀풀 썼고요. 그리고 멸치 액젓에 마늘하고 생강하고 넣고 그리고 나만의 비법이 항상 이거 버무릴 때 제가 달고나를 조금 넣어요. 그러면은 은근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랫동안 근데 무 좀 보세요. 무 엄청 이게요 익으면은 은근히 맛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처럼 이렇게나 많이 버무리고 있답니다. 이게요. 큰 김장하는 통으로다가 거의 7읍이 나왔는데요. 이거 키로수로다가 달아보면 한 10kg짜리 통에 한 5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타리 김치도 많이 해서 벌써 나눔해서 많이 먹었고 몇 집이 먹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달랑무 김치 해가지고 쓱싹쓱싹 버무리면서 영상을 한 손으로 찍었는데요. 요거 장갑 하나 버무리던 손 장갑 하나는 벗고 핸드폰으로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저 오늘 달랑무 김치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인증샷을 남깁니다. 요번에도 맛있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맛을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간이 딱 맞고요. 맛있어요. 여기에 제가 매실 액기스도 듬뿍 집어넣었답니다. 간만 맞으면은 김장김치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새우도 제가 집어넣었어요. 생새우. 정말 맛있네요. 오늘의 영상도 끝 하면서 바오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달랑무 김치 끝. 올해도 만들었습니다. 4분 38초 영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랑무 한 50kg 정도 버무리고 지금은 알타리 김치 버무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골에는 밭마다 알타리가 심어놓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타리 김치를 이렇게 김 밭에서 주셔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담갔습니다. 여기 지금 이것도 한 50kg 정도는 넘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버무렸는데요. 양념은 달락무 김치 한 거랑 똑같이 넣고요. 무는 적당한 크기로 딱 맛있게 알타리 무가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보세요. 여기 딱 먹기 좋은 크기로다가 알타리가 자라가지고 제가 버무럭버무럭 맛있게 엄마의 손맛이랍니다. 예전서부터 이렇게 김장할 때 보면은 알타리 김치 버무럭버무럭 해가지고 쓱쓱쓱쓱 버무리는 건데요. 고추는 제가 이렇게 요게 홍고추 말려놓은 거를 갈아가지고 이거 갈으면 이게요 바삭바삭해지기 때문에 요거 갈아가지고 함께 버무렸습니다. 엄청 바삭바삭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넉넉히 갈아놨어요. 고춧가루에 이렇게 홍고추를 갈아가지고 요즘 시대가 좋아서 믹서기에 시옷 갈으면은 한 제가 2근 정도는 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함께 버무럭버무럭 했답니다. 갈아가지고. 알타리 김치는 이렇게 만드는 게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나눔이고요. 이제 저희 가족 중에 혹시 김장 안 하시고 그러는 가족 있으면은 갖다가 드시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달락무 김치 만들고 알타리 김치 만들고 알타리 김치는 4차째 만드는 거예요. 맛있게 익어 가지고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 감사합니다. 바오쌤입니다. 온데손 한손으로다가 장갑 하나는 벗고 이렇게 벗고 이렇게 장갑 끼고 버무럭버무럭하는 엄마의 손맛. 김장 김치 때 되면 항상 만드는 김치를 하였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길게 영상 찍었다. 바오쌤입니다. 올해도 김장 맛있게 해서 나눔할 때 맛있게 드세요. 영상 끝. 근데 정말 맛있게 된 거야. 이 알타리가요,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간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예전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오는 텃밭에 쪽파도 심고 갓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홍고추 갈아서 만드는 알타리 김치 만들었습니다. 영상 끝! 너무 길다, 영상이. 텃밭 농사 영농일지입니다. 바오쌤이고요. 시골집이고요. 영농일지 하루하루 이렇게 일기 쓰면 좋아요. 김치 완성 인증샷입니다. 요게 김장 비닐백에다가 10kg씩 담은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8개가 나왔습니다. 김장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답니다. 우리 국화도 보면서 즐거워. 감사합니다. 국화꽃 예쁘죠? 자세히 앞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국화를 요게 봄에 이렇게 국화 키우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국화가 요즘 김장철 되면은 이렇게 피어 있답니다. 아, 노란 것도 피기 시작했네. 내년에는 더 예쁘게 만들어 놓을게요. 영상 끝!